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지원해서 이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사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는 셈인데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부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두 항공사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두 회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항공 운송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우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하나로 통합하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두 회사가 운영하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 경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될 경우 이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통합법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